안녕하세요. 신축년에 호랑이띠의 신수를 제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86년 병인생 38살 호랑이띠의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예요.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성취되는 운이고, 연인들 관계에서도 무르익어서 결혼까지 꼬링할 수 있는 시기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의 운이 있으니 1월달은 아주 명성을 얻는데요. 1월부터 조금 이제 그럴 거예요. 으쌰으쌰. 오, 신축년에 내가 다른 사람은 뭐 힘든데 나는 정말 잘 풀이낼 소리를 본인 스스로 바깥으로 내놓지 마세요. 또 질투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세요. 2월의 운세는요. 주위 사람들과 잦은 충돌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녀로 인하여 부부 간에 뭐 이런 충돌, 자녀 때문에 또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신경 쓸 일이 생길 것이고, 뭐 관제, 구설수 또는 겁탈, 불륜 이게 있을 수 있으니 몸가짐. 남자만 뭐라고 할건 아니고요.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조신하게 행동하고 밤에 안 돌아다니는데 남자가 겁탈할 이유는 없거든요. 군인이나 경찰,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승진의 운이 있대요. 그거 괜찮네요. 그리고 의사나 연예인들도 좋은 시기래요. 이 2월의 시기에는 36살 호랑이띠가 아주 좋습니다. 3월의 운세입니다. 주위에 암흑이 서서히 깔리니 동서남북에 분간케 어렵다. 그 얘기는 해가 안 뜨면 아무래도 뭐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암울하겠죠, 암울. 마음은 번거롭고 경영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뭐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접어야 되잖아요. 뭐내돈 갖고 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은행을 뭐 주인이나 은행을 담보로 해서 많이 이렇게 대출을 받기 때문에 뭐 요즘 그 카드론이 엄청 많대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드론이나 빚을 내서 주식이 누가 잘 되는데 주식에 몽땅 넣었다가 완전 종이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이 비일비재하고요. 허황되지 않고 내가 그냥 노는 것만큼 이득을 얻고 현상 유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이 없을 때는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라. 재물이나 재물도 안 따라오니 조금 좀 기다리시라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색,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실패로 본인의 큰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동업이나 합작의 기회를 잘 포착하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 나 5천 있어, 너 5천 있어, 그럼 1억 갖고 우리 뭐 해볼까? 근데 그게 대박 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디어나 모든 걸잘 이렇게 어울러서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74년 갑인생 48살 호랑이띠의 1월의 운세입니다.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정착하듯이 운이 아주 좋대요. 그러면 운이 좋다는 건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싶었는데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1월의 운세 자체는 뭐 만사 형통의 운이고, 연인들의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결혼과 또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연인 관계는 직장에서는 승진의 운도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대요. 2월의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잦은 충돌이 예상되오니 항상 시비수 또는 내가 내 성격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로 인해 부모 간에 싸움을 하거나 또는 의견 대립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부모한테 효대하는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뭐를 용돈을 들여서 뭐 물건을 사드려서가 아니라 항상 엄마 아빠한테 따뜻한 말, 또 전화 안부 전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더 부모에게 감사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신경 쓸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때는 소송과 관제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조심하시라고 도장 잘 찍으셔야 돼요. 사인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때는 조심. 그다음에 군인과 경찰 이런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승진의 쾌도 있고요. 또 의사나 연예인들도 또 인기 상승 또는 금전운이 열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운이 좋을 때야 괜찮아요. 근데 운이 없을 때는 저희가 무속인이 말하는 선왕이죠, 선왕. 선왕에서 선왕꼴을 풀고 선왕의 문을 열면 운도 열리고, 또 관제 같은 것도 풀 때는 선왕에서 풀면 되게 좋습니다. 3월의 운세입니다. 주위에 암흑이 서서히 깔리니 동서남북이 어둡다. 결국 암울한 시기다. 마음을 번거롭게 경영은 어려움에 봉착하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좀더 세심하게 꼼꼼히 따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래요. 결국은 뭐돈 갖고도 얽히고 설키고, 또 여자로 인해서 얽히고 설키니 특히 남자분들은 항상 옛날 망신수, 정말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함부로 농락을 하거나 말로 폭언을 하거나 희롱을 하거나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잘못하면 관제도 붙습니다. 62년 이민생 60살 호랑이띠의 1월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 이건 억울하겠다.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으니까 운이, 그런 운이 자꾸 겹친대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이게 많이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이걸 많이 누르셔야 돼. 왜? 따지면 따질수록 더 커지고 와전돼서 눈덩이처럼 저한테 다시 부메랑처럼 오기 때문에 이런 때는 조금 분해도 조금 세월이 흐르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여자는 새로운 사람과 교제할 운이 있으며 동거도 하고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시라 이거죠. 이때 시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2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일이 순조롭지 못하답니다. 그러면 뭐 금전도 그렇지 뭐 집에 있을 때도 뭐 와이프하고도 싸움도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짜증을 부리잖아요. 그럼 모든 게 짜증. 항상 이 나이 정도 되면요 자식 걱정도 있지만 사실 제 노후 걱정도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몽땅 자녀한테 줘가지고 부양을 안는 자식들도 많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저는 돈을 많이 벌면 나라에 환원하고 저는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아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지가 먹고 살 수 있게 그냥 지금도 제가 그렇게 교육은 시키지만 저는 돈을 얼마를 앞으로 벌진 몰라도 제가 번은 하는 사회에 환원하고 제가 오로라 공주라고 이름을 날리고 저는 제 이름을 날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2월의 운세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들과의 의견 충돌이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 직장에는 자리 변동수가 있고 또는 남편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가정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 2월 달도 되게 조심해야 될 운세고요. 3월의 운세는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경쟁이 생길 수 있고 근심거리가 생긴대요. 이 3월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경영하는 일마다 고민이 생기고 또는 풀리지 않으니까 매사가 불안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웬만한 인간관계 완만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세우다 보면 또 그것도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성공으로 향해 그냥 열심히 내 일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요 분명히 저같이 이제 28년 되고 30년 되고 이런 분들은요 장인이에요. 장인. 저는 30년이 이상 되면 장인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분야만큼은 끝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박수 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이 본인들 자비를 해서 이 일을 찍는 거지 그 이런 걸 보시면서 뭐 참고하시라는 건 이게 다 개개인의 다 틀리기 때문에 생활생시가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축년에 호랑이띠의 운세를 봤는데요. 호랑이띠도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이란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호랑이띠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행동과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항상 말조심. 호랑이띠는 조금 이제 본인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거부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과 언행을 조심하시고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좋은 띠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가시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이걸 찍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박수 쳐주는 미덕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